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마귀의 의를 멸하심이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 축복, 형통 다 원하죠. 그런데 우리는 원수가 누군가 알고 그 원수를 이겨야 돼요. 이겨야 되는데 이 원수가 누군가 오늘 하나하나 원리를 아주 핵심만 키만 하나 갖고 깊이 설명보다는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중점으로 나눕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여정은 오늘 구원의 모형을 얘기하고 있는데 구원을 자 애굽에서 광야 가나안 땅으로 나오게 되어요. 가나안 땅은 천국을 가는 길인데 애굽에서 삶은 일단 육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세례받고 나오면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광야. 광야 인생은 여기 육의 사람, 육신의 사람, 신령한 사람. 하나님 볼 때는 세상에 그 사람 돈 많이냐 잘 배우냐 그러는데 하나님을 딱 육에 속한 사람, 세상 사람인가 육신에 속한 사람 아직 영적으로 변화되지 못한 미성숙 단계인가 그럼 신령한 사람인가 세 가지로 봐요. 하나님은 다른 거 안 봅니다. 전혀 우리가 달라요. 중에 신령한 자가 돼야 되겠죠. 신령한 자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신령한 자가 될 것이냐 이 코스를 밟아야 돼요. 코스를 잘 밟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애굽은 바로왕은 사단을 상징하고 세상을 여기서 일단 탈출해야 돼요. 탈출하는 것이 홍해 바다를 걷는 것, 세례를 받는 것인데 이건 열 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마지막 출애굽을 때 유월절을 지켜요. 뭘 지켜? 유월절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자위마 문설주에 뿌리는 그 집은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건 어디를 해당된가 하면 초보인데 이게 사실은 이 노제단 피 제사들이고 물두멍 통과 이게 중생 단계. 일단 피 제사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게 여기를 말하는 거이고 그 다음에. 보니까 광야에 나왔는데 광야 원수가 누구 아말렉과 싸워요. 아말렉. 아말렉과 싸웠다는 것은 육신의 후예 아말렉. 에서의 손자족성 아말렉인데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고 이기고 내림을 치고 여호사가 앞에 싸우고 아론과 훌이 계속 받쳐 이겼다. 그러면 아말렉과 싸운 것은 기도 싸움이라는 거. 육신과 싸움. 자, 우리 원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원수가 뭐일까? 세상이 원수예요. 육신이 원수고, 마귀가 원수예요. 아멘 사람은 세상이 원수라고 하면 이해를 못 해. 육신이 원수라고 하면 이해를 못 해. 우리 믿는 사람은, 아, 육신이 원수구나. 육신이 원수라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출애굽기 17장에 16장에 만나 먹고 10장에 판석에 생수 마시고 아말렉이 나와. 아! 성령의 은혜가 생수 마시면 그때다. 아! 육신 원수네. 내 속사람 하나 볼 줄고 영이 살고 나니까 육의 소욕 성령의 상 싸워. 그래서 육신 원수네. 이게 뭔가 알아든 사람은 아!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뭔 말 알아. 안 믿는 사람은 육신 원수랑 왜 육신 원수라고 할까? 원래 에덴에서는 몸이에요. 몸. 몸은 좋은 건데 타락하면 육신이 되고요. 이 세상 좋은 건데 땅이 타락하면 세상으로 바꿔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언어 차이인데 금방 그냥 그 개념을 잘 생각하면 알아. 아, 그 육신이 원수인데 육신이 원수는 어떻게 싸운가 보니까 결국은 기도 싸움이에요. 그래서
예, 원수는 세 가지인데 내 안에 있는 원수 육신, 몸 밖에 있는 원수 세상. 육신은 세상 좋아하고 세상 임금 마귀고 결국은 마귀가 원격 조종이 마귀가 세상 임금이고 세상 따라 마귀 따라하는 거요. 육신은 세상을 좋아해. 이런 관계가 있어서 세 가지 원수인데 이것들을 이겨야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길 것이냐? 어떻게 이겼는가를 알고 무장하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자녀 엄청난 복을 주고 나는데 그것들이 장애물로고 그것들이 마귀의 역사고 그것들이 자녀의 축복을 뺏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내면의 육신 원수이기 때문에 내면의 변화, 내면의 변화, 거룩함, 속사랑, 강건 이 싸움이 어디 싸움인가 보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육신과 싸움이 내면의 싸움. 육신의 소유가 성령의 소유가 날마다 싸우네. 육신 기도로 이겨야 돼요. 내면의 거룩함을 말씀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 이기는 길이 뭔가? 진리 있다. 진리.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었는데 여기도 3단계가 있다. 나 3단계. 이게 애굽에서는 길이라고 하면 이건 진리. 이건 여기는 생명. 길, 진리, 생명인데 최고 단계는 사실 생명 단계. 생명은 사랑이고 영생의 단계죠. 여기서 여기 애국에서 일단 길이 나와야 돼. 진리, 생명인데 진리 싸움. 이 진리는 원칙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 검이 되고 거꾸로이고 수술을 해야 돼. 진리 말씀 앞에서 우리가 왜 광야에 고난 겪습니까? 안 깨지고 안 죽어서 그래.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고 회개하고. 그래서 사실 광야는 회개밖에 없어. 이 말씀대로 못산것 때문에 날마다 끊고 버리고 수술한 것이 이 진리의 원칙 비답해서 거꾸로져야 돼. 이 광야, 광야 이렇게 빨리 통과하면서 회개밖에 없고 육신 죽고 빨리 죽어버리면 돼. 자, 이 싸움인데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 성에 불세례받고 여기는 물세례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점령인데 가나안 땅은 신령한 것인데. 신령한 자 세계인데 가나안 일곱 족속 문제는 자 여기 오늘 여기 이 가나안 일곱 족속은 뭐니까 사단 오늘 예수 나타난 마귀를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믿음 싸움다. 믿음 싸움이요. 가나안 땅 점령은 믿음으로 하더라고요. 여기는 믿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 점령이 되어요. 성부 성자 성령 여기서 또 나오더라고요. 여기는 성령 하나님 역사해야 돼. 예, 성령이 내 안에 육신의 소욕은 성령으로 이겨줘야 돼. 성령 기도해야 돼. 여기는 예굽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 예,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과 세상 사랑 둘 중에 택해야 돼. 빨리 여기 나오면 아버지 사랑을 깨닫고 나와야 되고 여기는 육신의 소욕과 싸워서 기도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 진리 말씀에 의해서 거꾸로지고 여기 회개밖에 없어. 회개 많이 하고 거룩함 받고 나니까 요단강 불세례 받아야 돼. 여기 불세례 받아야 예수 요단강 세례 받고 올라올 때 하늘에 그 비둘기 같은 불 예수 받아. 그 요단강 그 지역 의미가 있어요. 요단강은 죽음의 강이 내가 죽고 못 박혀 죽었나 이럴 때 불이 오고. 가나안 일곱 족속과 싸움인데 가나안 땅 어떻게 점령했는가 여기서 이제 이걸 알면요 신령한 자의 영적 싸움이 어떤 싸움인가 알아야 돼요. 싸움이 완전 영적 싸움이 여기서 이겨야 되거든요. 그것만 이기면 막 이기고 복도 받고 다 역사가 나. 근데 이건 그냥 된게 아니요. 여기 반드시 요단강 여기 육신 여기서 소유고 여기서 광야 훈련을 통해서 연단 훈련에서 깨뜨려져야 돼. 부서져야 돼. 변화돼야 돼. 여기서 변화돼야지 여기가 절대 안 돼요. 여기서 예, 광야 훈련을 왜 하나님 광야 훈련을 광야 훈련 안 거치면 안 깨져. 그리고 가나안 땅못 가요. 여기서 갈렙만 갈수 있었지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망해 죽었어요.
광야 훈련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걸 가만히 한번 내가 기도하면 생각해봤다. 이거 어떻게 해야, 여기가 이게 똑같아. 이 영혼 육이 무슨 얘기냐면 이 영혼 믿음을 얘기하는데 이게 혹 신령한 세계고 혼은 자아가 깨지는데 어디서 혼을 다루냐면 광야에서 다뤄져야 되고 이 육은 애굽에서 다뤄야 돼. 영혼 육이 그런가 원리를 잘 보여. 그렇기 때문에 이 육의 소용 애굽에 나와가지고 혼을 깨뜨린 과정이 이거 깨져야 돼. 이거 죽으면 되는데 혼을 어떻게 깨뜨리냐? 하나님이 방법이 있대. 어디로 가? 이리 와요. 이리 와. 자, 여기 연결시켜 보세요. 다 3단계예요. 여기 영혼육, 여기도 영혼육 3단계로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서 혼을 깨뜨릴까? 죽을까? 그 길을 알아야 그거 성경에서 해야지 우리가 안 돼. 지식으로 안 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혼을 깨뜨리고 자아만 깨지면 누구 혼이 깨지면 끝나버려요. 혼을 깨때 자아가 깨져야 돼. 이 자아가 깨지고 자아만 깨지면 영의 사람 되거든. 그게 가로막는 것이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일을 가장 가로막는 것이 누구인지 아세요? 너요. 네 생각. 이론과 생각을 파고 그래서 복종해라. 생각을 죽여야 돼. 자아가. 이 혼이 지정의거든요. 지는 머리고 정 희노이라 감정이고. 자, 나만 문둥병 고친 거 가만히 보죠. 나만은 아람날 군대 정관이요. 의리의리 막 대단해갖고 왔는데요. 엘리사가 그 뭔데 군대 장관 아람은 이스라엘 더 큰 나라거든요. 오 오는데 와서 그냥 환영할 줄 알았더니 나와보다 안 해. 코빼기도 안 비추고 조공한테 가 쫙 여당과 일곱 번 먹이고 이래버려. 뭐하셨지? 아니 우리나라 강은 좋은 강 없냐? 여당과 목욕을 하고 내가 군대 장관으로서 금은 보아 이렇게 의리의리 왔는데 나를 그렇게 부대접해? 화가 팍 났어. 화가 났어. 내가 거기서 딱 훈련했다. 하나님께 시험했어요. 가자! 내 생각에는 내 당체에 손을 간수해 줄지 않은 내 생각에는 이놈 내 생각이 죽어야 돼. 이놈 나만 내가 죽어야 내가 빨리 죽어야 돼.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그거 깨뜨리려고 딱 훈련시켰어요. 그 얘기가 됐든가 뭐 이제 거기서 다 그때 그 지혜로운 신하가 아니 선지자가 이보다 큰 것을 행하라고 하면 하지 않겠습니까? 아 씻어 깨끗이 한다는 것 갖고 모두 지금 갑시다. 바싹 깨져갖고 죽었군요. 가자. 거기서 혼을 팍 깨뜨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영으로 들어가야 돼. 영으로. 그래가지고 일곱 번 들어갔다 나왔다. 왜 일곱 번? 이게 장관이요. 목에 힘 딱 주고요. 군대 장관이요. 의리의리원이 막 그냥 계급장 견장 달고 이렇게 왔네. 문둥병 걸려갖고 사실은 인간들이 거칠 다 그래요. 속은 문둥병 걸려서 다 죽은 죄인들이 홀랑 벗고 들어갔다 나왔다 일곱 번. 일곱이란 것이 만재 숫자인데 요단 강물에가 흐르는 강물에가 무언 병 낳고서 일곱 번이라는 말씀을 순종해버려요. 그대로 들어가니까요. 영으로 들어가니까 깨지고 영이다. 영의 말씀의 능력이 불이 돼가지고 치료되잖아요. 할렐루야. 문둥병 낳은 게 문제가 아니고 나만은 낳은 중이에요. 야, 이스라엘 그 흙을 갖고 가. 하나님 신 섬기겠다고. 뭘 왜 그걸 복잡해요. 영을 사는 길은 바싹 깨져라 죽으라고.
그게 혼을 깨야 돼. 혼을 안 깨면 절대 안 깨져요. 자기를 부인. 제자는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 죽어. 언제 죽어? 고난을 통해서. 절대 예, 고난 중가 너 깨지라고. 내 생각이 네 생각해서는 안 돼. 내려놔 못해. 아이고 아버지 살려주세요. 여기서 바싹 깨져버려. 왜 고난을 줄 이유가 뭘까? 고난이 유익이라. 이런 죄의 윤례를 배우기 윤례 말씀을 깨달아. 고난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말씀이 들어오다니까 안 들어와. 그제는 절대 안 들어와. 죽게 생겼어. 아이고 주여 주여. 심령이 다 깨져갖고 낮아졌고 주여. 누가 은혜 받을까 지금도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얘들아. 고난 어려움이 유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 어디서 했는가? 이 혼을 깨뜨라 광야를 통해서 깨죠. 절대로 잘 먹고 잘 죽고 잘 살 안 깨집니다. 어려움 당해 위기 고난 그게요. 다윗도 그렇고 전부 모세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광야 올려 광야. 지금 여러분 광야 올려 거의 90% 이상 다 받고 있어. 승리하시 바랍니다. 근데 어디서 광야 훈련을 깨뜨린가 보니까 하나님 여기서 깨뜨려 주시면 아, 야, 이 성소에서 보세요. 여기서 애굽에서 일단 나와야 됩니다. 나와가지고 번제단 피 통과 물두멍 통과 세례받는데 왼쪽 금초대 성령 불세례 오순절 말씀의 떡 말씀 먹어야 돼. 향단 기도 자 보세요. 여기서 믹서기를 한번 돌려버려. 믹서기 확 돌려야 돼. 이거 부서져 버려. 어디로? 성령의 불빛에 의해서 열두 떡상 먹으니까 말씀에서 깨지고 부서지고 회개하고 아이고 죽겠네요. 막 말씀의 영이 오세요. 말씀이 꿀속이 좀 달아. 언제 죽게 생겼으면 달아. 저는 제일 성경 말씀 재밌을 때가 은혜 받을 때가요. 다 망해갖고 달방 생활하면서 개척하기 전이요. 아니요, 맨날 밤 싹. 낮에 성경을 100페이지, 200페이지 꿀송이 가장 맛있어. 내가 꿀을 먹는 모습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여기 제발 성경 좀만 읽으세요. 성경 말씀 좀만 읽으시라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고 말씀이 복이고 말씀 살아야 돼. 절대로 안 돼요. 나 우리 박혜성이 이렇게 안 쓰면 안 쓰죠. 답답합니다. 뭔 말을 한가? 뭔 예언을 몰란가? 난 속으로요, 내가 목회를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그거 들어갖고 못들라고 11주를 헌지 안 하지 모르겠구만 지금 내가. 그래서 예언기도 못 얻었어. 말씀도 안 산디. 그런 거 들은다고 해? 말씀도 안 읽고 지키도 안 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저 혼을 깨뜨리고 변화돼 광야 올라 자기가 기도하고 만나고 불복해야 되는데 가만 놔두고 살살 그냥 그 마약 주고 있어 잘못하면. 그걸 잘 듣고 하나 살아계시는 울고 회개고 그래가지고 똑같은 예언도 말씀 못 산 거네. 맞다냐 되냐 안 맞네? 100 기분 상해. 주요 마음 바탕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바탕이 중요해. 이게 어떻게 할까? 이렇게도 해봤다 저렇게도 해봤다 몸을 치는 거지. 어떻게 궁극적으로는 마음 자세가 나 중요하다 봐요. 태도가 아무리 해도요 마음 안 받을 사람 안 되더라고. 근데 여기서 이 믹사기 한번 돌려야 이 속에서 들어와 버리면 혼이 깨 여기서 다 깨 언제 깨진가 보니까 아 여기서 깨버려야 되겠구만. 근데 이 깨는 것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향단의 기도 여기서 기도 올 때 지성소에 올라가야 돼. 언제 휘장이 휘장이 자아예요. 왜냐하면 예수 못 받게 돌아가실 때에 휘장이 찢었는데 휘장이 곧 산 길이요 육체라겠어요. 산 해로운 길. 여기서 이 휘장 안에 깨질 때 죽어야 돼. 이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 성령에 사로잡힌 기도가 돼요. 다른 완전히 다 확 내려면 지성도 들어가. 여기 임재 있다. 임재 여기 구름 기운이 불기 여기가 있거든요. 지금 임재.
근데 여기가 지성소인데 이게 여기 신뢰한 것이고 이것이 영이요. 자 보세요. 가나안 땅 점령 어떻게 한가 잡아요. 가나안 땅 점령을 때우니까 오늘 본문이 이 가나안 땅의 원수가 뭐냐면 일곱 족속이잖아요. 일곱 족속과 싸우는데 어떻게 싸웠냐고 보라고. 믿음 싸움이요. 믿음 싸움. 지금 이 믿음 한마디 구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 별로 안 나옵니다. 믿음 한 마리가요. 무궁 믿으면 기 하나님과 이 부하가다. 나는 믿음 한마 하나 난다라고 동력이니 뭐 현찰이니 뭐 펴. 믿음대로 될지 믿음만 되면 산도 옮기는데. 근데 가나안 땅에서 믿음 싸 아 믿음 싸움이네. 원수가 일곱 적소. 지금 광야에서 원수는 뭐요? 광야에서 원수는 아말렉 성령과 성령이 그건 육신의 내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성령을 해줘야 되고 애굽에서는 아버지 사랑을 일단 나와야 되고 이제 최후의 가나안은 믿음으로 우리 전국 믿음으로 들어가지 가나안 믿음으로 들어가 믿음 싸움이 딱 야 완전히 가나안을 믿음 싸움하고 있네요. 왜 가나안의 최고 여리고성 여리고성 하루 한 바퀴 일곱 바퀴도 왜 저래? 애칭이 무너져 버렸네. 오늘 지금 믿음 싸움하고 있거든. 지금 다 믿는에 따른 표적은 귀신 쫓아고 믿고 나가 맨날 믿음이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예수 나한테 마귀를 말함이라. 자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생각합니다. 교회에서요 귀신 마귀 같은 소리 좀 마. 좀 점잖하게 고상한 말 좀 해. 맨날 한 것이 그것밖에 모르구만. 무식이 같고. 근데 나는 무식이란 말도 좋아.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요. 당신 무엇이 구원이요? 구원받았다고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도 구원이요. 그죠? 부도나게 사람 돈만 줘도 구원이요. 배고픈 사람 밥 주면 구원이요. 뭐 구원이 어디서 구원이냐고 애굽에서 구원이요 사단의 발왕에서 끄집어내야 되지 그게 구원이요 지금 윤리 도덕 철학 지식 같은 얘기 봐 마귀 뭔 얘기요 마귀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요 마귀의 보로를 잡아서 마귀를 때려 잡아야 될 거 아니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마귀를 멸하랍니다 예수님 오셔갖고 세 번 시험해갖고 이기시고 권세 있는 새의 교육이로다 귀신을 명한 자고 순종하는 도다 그 말씀이 귀신이 순종한다는 것은 믿음의 능력. 주님이 이기고 주님은 마귀를 세보이고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부활해갖고 마귀의 그 권세가 사망 권세, 사망 예수님 부활을 있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깨져버렸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되겠다. 그 오늘 지금 오늘 우리는 지금 성령 주시고 자녀 줘가지고 믿음 줬거든요. 그러면 이 믿음이 가나안에서 지금 정복을 하라고 주었는데도 못 써먹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 믿음으로 귀신 쫓아라. 아니 주었는데도 안 써먹고 있다는 게 칼을 주어도 뭐 이 진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아, 이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을 심어주고 믿음은 영이고 믿음은 생명이고 믿음이 불이고 이 믿음이란 이 단어가 무궁무진한 게 뭐냐면 말씀을 믿는 것인데 이 믿음의 능력은 순종을 나와요. 살아. 근데 이 믿음 한 단어가 얼마냐면 이거 믿음의 한 단어 이것이 사실은 그 다음에 성령이 와요. 자, 성령. 자, 기도 믿음. 성령만 오면 끝나. 성령 오기가 어렵다니까요. 성령만 오시면 불도 떨어지고 축복도 오고 음성도 다 성령이 다 사실. 근데 성령이 오시기까지 과정이 기도, 믿음, 성령이요. 마지막 성령만 오면 돼요. 성령 와야 돼. 근데 그 성령 오는 과정의 통로가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라. 통과. 통과는 뭐냐면 십자가에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자 보세요. 용서하라 하기 싫어. 촥. 진짜 용서가 안 되는데요. 예. 주님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는 널 위해서 피 흘리고 죽었다. 나는 너 뒤에 용서했는데 용서 못하냐? 알았어요. 용서할게요. 막 울어. 용서가 안 되는데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 순간에 사실은 십자가를 내 통과 쭉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불이 되고 막 나를 만들기 시작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걸어가면 쪼개고 자르고 수술하고 그 한마디 안에 완전히 도와주고 나를 막 만들어볼 속에서 막 회개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막 그게 사실 내 육체에 하나 놓고 주님이 나를 확 통과시켜 통과해야 되거든요. 네가 안 깨지고 안 죽었고 죄밖에 없어. 통과가 안 돼. 통과해야 된대. 그 통과가 믿음이다. 순종이다. 간단한 예시거든요. 어렵지도 않아요. 근데 저는 왜 그래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해 봤어요. 아, 그래서 믿음이란 그 단어 한 단어가 무궁무진한 이 단어구나. 믿음이 뭔데? 응? 믿음은 주님이 머리가 되고 나는 지체가 되고 연합되고 하나 되었고 아니 그 믿음에 나를 믿는 아이는 이보다 큰 것도 아니지. 와, 큰 것도 안 돼. 믿음으로 오늘 지금 믿음을 좀 키우고 믿음을 뭐 해보려고 하고 믿음을 안 키우고 뭐 어디 가서 어떻게 볼까? 여행 무슨 여행수요? 실력이 없는데 영적 실력이 없고 응? 믿음은 현찰이라니까 믿음은 능력이고 믿음은 동력이고 난 동력이라는 단어가 제일 좋아. 발전기 동력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왜냐? 이 말씀의 동력이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받아주면요 그 사랑이 불이 오면요 뜨거워. 나를 사랑했대. 나와 함께 하신 감격 이거대 뜨거워하고 좋아갖고 주님 사실은 첫째 계명이 사랑이잖아. 주님 사랑 그 사랑은 계속 그 사랑은 결국 말씀을 내가 받아준 그릇이 믿음이고요. 그걸 내가 그 사랑에 불이 타면요 팍 뛰어요. 전도 되고 주님의 사랑을 느꼈는데 여러분 절대로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요. 깨닫는 거요. 성령의 교통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은혜가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성령의 교통이 왔다 갔다 해줘야 돼. 그 교통이 왔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은혜가 깨달아져서 거기서 내가 변하되 절대 안 변해 인간들은 다 죄성이 있어갖고 근데 감당치 못할 사랑을 받았네. 내가 지옥 가는데 왜 나를 저렇게 사랑하셨을까? 다 사랑받고 또 왜 나를 사랑하셨을까? 물어봐. 그 사랑에 압도해서 울고 감사해서 울고 기뻐서 울고 좋아서 울고 다 내 쪽 치유되고 영감이고 능력이고 연합되고 나서 일상이 다 아름답고 세상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원수 같은 사람 다저 사람 나를 만들기 위해서 나를 내 희생물이야 지금 내 남편이 나를 깨뜨리려고 희생물이네. 남편 불쌍해요. 그러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갖고 안쓰럽고요 짠해갖고요 남편을 위해서 울고 기도해갖고 남편이 아주 발을 쳐주고 당신은 내 인생의 전부라고 막 그러면서 그 정도만 되면요 성령의 불이 나갈 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거 전부 광야 올려요 그것이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저나 때문이야. 이 못된 성격 기질 뽑으려고 다나 때문이야. 뭐나 때문이야. 그 사람은요. 예수님이 온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세례 받으시고 물속에 들어갔다고 하고 다 죽으셔. 아버지 저들 죄를 용서 없어. 아버지 뭐 그럽니다. 그렇게 완전히 죽으셔. 완전히 마귀 그만한 마귀가 높아지고 싶어서 하나님 된다고 높아져서 높아 네 이름 하나님 되라 높아져라 마귀요 그게 교만이고요 제일 무서운 게 교만죄입니다. 다른 죄는 도망가 교만죄는 되도록으로 아까 앉아서 판단하고 앉았네 해볼 수가 없어 제일 무서워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 그 높아진 마귀를 계보에 가장 낮아가지고 그것도 마구간에 대나갖고 마구간에 천하게 대나가지고 목수가는 게 목수받은 가장 천한 직업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네. 죽기까지 가장 낮아가지고 그래서 지극히 높은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님을 꿇게 하시고 자 여러분 능력은요 나를 낮춘 거예요. 섬기는 것이 능력입니다. 근데 섬기고 사랑을 종노릇 한다? 흉내내고 있네. 내 가슴에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지. 사랑이 있어야지. 없어. 그 이상도 구해야도 아니오. 너 성령 충만한 뭔가 죽음만큼 사랑도 되고 섬기지. 가장 낮은 자 섬기게 되면 온 세상이 다 아름답고 내 영재 사냐고 뭐 주님과 동행합니다. 함께 하세요. 그게 능력의 변화예요. 지금 우리가 병도 귀신도 좀 쫓아낸 건데 사실 그것들이 깡패 같은 것들이 발로 차버리고 가자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는 신부로 걸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있게 성령으로 살자는 것이지.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낮아지니까 낮아진 거 내가 낮아져 안 낮아져 못 박혀 죽었나니 나를 낮추고 나니까요 여러분요 조금만 자기 자세만 낮추면 행복합니다. 직장에서요 힘드십니까? 근데 참 이것도 은혜입니다. 지금 직장 없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참 감지덕 그죠 가정에서 행복한 길이죠. 남편, 당신은 나한테 너무 과분한 분이야. 잘 들으셔. 아내, 나한테 너무나 과분해. 너무 좋았어. 너무 귀했어. 어? 천여 때그 수줍고 나한테 자랑했는데 내가 너무 고생시켜가지고 그래갖고 막 쌓아놓게 됐어, 사람이. 누구 때문이냐, 너 때문이냐, 이놈아. 회개! 나한테 과분해. 자, 제가 행복, 딱. 주여, 나는 과분합니다. 우리 성도 이렇게 귀한 분들을 만나고 이렇게 열심히 나는 과분해, 나는 과분해, 나는 너무 과분해, 나는 너무 행복해. 그러면 내가 행복하죠. 오늘 밤에 나 같은 거 설교 때는 와주셨고, 오, 이번에 너무 감사해. 시스템이 딱 돌아간대요. 불팀 있고 성령 방언 체험 주고 막, 야, 나는요 조금만 했어요. 그래도 막불 받고 치유 받고, 어? 병 고침. 다 성령 불팀들이 방을 체험 주면 이미 70% 된 거예요. 내가 한거 아니오? 다 자기 체험 주고 왔어. 나는 간데 가. 뭐 가. 나머지 다 만들어 갖고 온 거예요, 지금. 뭘 내가 있어? 나는 과분합니다. 어떻게 이런 좋은 게 있었을까? 그럼 내가 행복하죠. 그런데 내가 견막기가 되라고. 아휴, 아직도 우리 성 나를 몰라줘.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구만. 그럼 뭐 행복할까? 까불고 있네, 형. 너매좀 맞을래? 너 양들을 위해서 네가 있어? 너 위해서 양 있냐? 있었구나? 아버지, 아버지 잘못했어요. 너를 알아. 근데 이게요. 말은 잘하네. 자, 이게 신령한 자. 이 통과해야 눈물과 잘 통과하고 나니까 여기 그런 얘기가 나오지. 혼이 깨지고 나니까 영이 되지. 여기서 한번 죽어버리고 나니까 휘장이 찢어지고 나니까 지성소 법계 임재가 들어가 버려가지고 여기에 최고 수준 이 법계만 설명이 너무 시간이 많으니까 그냥 요약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만나버렸어. 주님 만나고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음성 듣고 인도 받아보면 됐는데. 응답도 음성도 없고 답답해 깝깝하고 왜 내가 고난당해야 되냐고 왜 내가 광야 올라야 되냐고 성경이 좀 이랬다고 하면 나는 아직 광야 올라니 하나님이 광야 올라 시킬 수밖에 없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분 나의 가는 길을 이제 그가 가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열 자녀가 죽고 몸에 악창이 나고 죽을 지경인데
그랬는데 훈련시켰거든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단련은 나를 불 속에 넣어서 나를 더 아름답게 정금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사랑으로 나를 훈련시켜 정금신앙으로 그러면 이겨요. 감사해요. 아, 감사합니다. 불순물 빼주려고 나를 용광로 통과시 나를 쓰시려고 감사합니다. 욥기 42장에 가서 다 회개해요. 회개. 뭐라는가? 그때 뭐라는가? 42장에 가서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배웁나이다. 내가 회개하나이다. 42장 회개라면 한마디도 안 나와. 지잘라서. 회개하나이다. 그때 딱 그래요. 여봐. 예. 너 버티려서 복 빌어줘라. 그 버티려서 복을 빌어줬어. 여기 통과. 그랬더니 열 자녀 또 주고 양철점만 사서 주고 버티려서 복을 빌어줘. 어떻게 복을 빌어줘? 혼이 밖에 자고 죽어볼게. 원수도 사랑이네. 통과. 그래갖고 주면 뭐더라고 너는 까불 건데 또. 어? 벗을 위해서 복을 빌어줄 수 있니? 응? 진짜? 어? 정말 영혼 사랑하냐? 어? 나라면 여사나고 이웃 사랑해 지금? 응? 오늘 나중에 회개하나이다. 회개. 나중에 그렇게 그런 그도 회개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복 탁 주고 그게 바싹 깨져갖고 영의 사람 되니까 다 주잖아요. 원리가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과학의 하나님. 미신이 아니에요. 과학도 하나님이세요. 과학, 초과학이지만 영적 원리가 있고 이리가 이치가 있고 그 원리를 따라가야지. 그 법칙은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말씀을 깨달으라고. 그래서 연계가 뭔가. 왜 이렇게 되는가. 여러분 왜 내가 자꾸 나오라고 하고 왜 기도하라고 할까. 뭐 어떻게 해볼까. 어떻게 좀 만들어보라고. 그것 좀 만들어갖고 여기 이렇게 복잡한 이 세계를 어떻게 통과시켜서 연계를 만들어갖고 영의 사람 성의 사람 만들어볼까. 그래갖고 신부 만들까. 이거요. 이거 목표는 그거요. 하나님 원하는 소원은 신부요. 거룩한 자가 돼야 돼요. 모든 사람과 화평을 그러나 쫓으라. 이거 없이 아무도 주름 못해. 그냥 뭐 화평을 그러나 쫓으라. 내가 정말 주님의 임재가 있고 거룩이고 감사가 있고 주의 영이 주의 성령이 기쁨이 있고 혼자 행복해. 바울은요. 감옥에 갇혔어도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해 기뻐하라. 아니,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 기뻐하라고 위로해주고 빌립보서는 기뻐란 말 제일 많아요. 감옥에 안에 있으면서 옥터가 엄청 지진하고 찾거나 불고 불러불고 문제가 아이고 매맞고 감옥에 찬양해갖고 착구가 풀리고 옥토가 움직여 아주 감옥에 지나고 온 쇠고랑이 다 풀어졌어. 멋있어요. 바울의 진가가 거기서 나왔어. 감옥에 찬양 좀 해봐. 감옥에 같이 바울의 진가는 거기서 나와. 그걸 할 수 있어야지. 수능에서 변별력을 위해서 다 어려운 몇 문제 내놓습니다. 수아 그거 풀어야 100점이요. 원수 좀 사랑해봐. 왜 나는 그러냐고 점수 좀 주려고 그랬더니 그걸 통과 못해가지고 운만 오고. 응? 통과해. 잘됐다. 그래서 고수가 되는 거죠. 저는 정말 영적 고수가 못된 것 때문에 어떻게 해볼까. 몸부림쳐요. 저를 알아요. 여러분 모든 거 감사하세요. 정말 신령한 자가 뭔가 영적 세계가 뭔가 이 믿음이 뭔가 그걸 깨달으시고 정말 가장 가치 있는 믿음의 용사가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